아우 머리야. 아 진짜 힘들어 죽겠네. 며칠째 대민주연이냐. 아우 나 진짜 너무 힘들다. 너무 힘들다. 하나하나 빠져가지고. 야야 신부관님이 오시기 전에 다 끝내는단 말이다. 알겠나? 예 알겠어. 알겠어. 야 백봉. 일병 백봉기. 팀대장님 어디 가셨어요? 아 뭐 그냥 뻔하지 말입니다. 어디 가서 낮잠 자고 계실 겁니다. 맨날 나한테 맡겨놓고 혼자 유유자적. 신부관님 오시면 어쩌려고. 나 분대장님 찾으러 간다. 알겠나? 예 알겠어. 아우 진짜. 야 내가 장담하는데 지도 어디 가서 100% 짱박힌다. 군생활 원투데이 합니까? 뻔하지. 모르소. 네가 우리 대화에 낄 짬밥이냐? 빨리 삽질 안 해! 예 알겠습니다. 어우 좀 빨져가지고. 백이모님, 쟤는 좀 쉬지 말입니다. 그럴까? 아, 막걸리 두 개 짬밥. 호랑이 없는 굴엔 여우가 왕이고 여우 없는 굴엔 개구 원숭이 하관 돌출 개미핥기가 왕이었다. 근데 내가 어디 짬밥? 김재현 원장님! 아 진짜 분내장! 굴을 빠져나간 여우는 막걸리 맛에 이성을 잃었다. 하지만 그 막걸리로 인해 여우에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. 역시 이 맛에 대민지연 나간다니까. 으아! 빠져가지고 진짜. 아, 새끼다. 김원찬! 대민님! 아, 시끄러워, 조용해. 김원찬! 아, 조용해! 김원찬! 설마. 이거 하나 다 먹고, 이 어때 잠든 거야? 아이씨, 큰일 났다. 내 이마 자식, 도대체. 김원찬! 김원찬! 대민님! 김원찬! 김상현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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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도대체 이놈은 어디 간 게요? 찾기만 해봐라냐? 염창불에 비끼다! 아, 아이, 큰일 났다! 어떡하지? 어떡하지? 그래 어쩌나 이럴 때 있어 침착해! 생각하는 거야! 생각은! 명경치수! 뭐 있는 벌떡 안 찾고! 예 알겠습니다! 김상현님! 그거 누구? 이 김원찬 아이가! 어? 김사배님! 김사배님! 아이씨! 큰일 났네! 김사배님! 와 그러러! 김사배님! 아이고야! 아이 김원찬! 야! 김원찬! 김원찬! 어? 김사배님! 네? 예. 이놈의 자식! 미친놈의 자식! 빨리 말해봐! 도대체 어디서 뭘 한 거야? 그리고 도망은 왜 친 거냐고! 들을 것도 없습니다! 내일 당장 영창 벌어 빚겠습니다! 뭐가? 일단 얘기부터 들어보자고. 김상병, 말해봐. 왜 그런 거야? 설마 다량이라도 하려 그런 기가? 예. 네 정말 다량하려고 했다고? 김상병, 소대 선임답지 않게 그게 무슨 소리야? 선임다운 게 뭔데 말입니까? 대체 선임다운 게 선임다운 게 뭐냔 말입니까? 선임들은 후임들 교육 못 시킨다고 맨날 혼내키고 후임들은 뒤에서 사이코 상병이라고 욕을 합니다. 이런 제 심정 다들 이해하십니까? 한 명도 없습니다. 전 너무 외로웠습니다. 너무 답답하고 외로운 나머지 그래 어쩌나 떠나자. 이 모든 걸 다 훌 털어버리고 떠나자. 그래 떠나자. 근데 그 순간 아버지 같은 대대장님 얼굴과
어머니 같은 행복한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. 그래 어창아, 이건 아니다. 정신 차려 임마. 네가 어떻게? 네가 어떻게 부모님 같은 두 분을 실망시킬 수가 있단 말이냐?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실망시켜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. 이럴 수가. 자네에게 이런 고충이 있는 줄 몰랐구만. 대대장님,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. 벌어주십시오. 아니야 아니야, 됐어.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할 테니까 어서 쉬게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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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대장님. 충성! 충성. 마음의 상처가 깊구만. 이러다 사고 나는 거 아니야? 자네가 당분간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 감싸주게. 알겠나? 알겠습니다. 그렇게 김상병은 무사히 위기를 넘긴 듯했다.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. 완벽하게 속았습니다. 이야, 골대. 주석! 아, 주석. 행복아님, 어쩐 일이십니까, 이 시간은? 내도 한동안 여기서 생활하게 됐다. 김상병아, 자나? 아, 아닙니다. 인생은 말이다. 미루와도 같은 것이다. 헤매기도 하고 막다른 길에서 좌절도 하고. 김상병아, 넌 혼자가 아니데. 알겠나? 아, 예, 알겠습니다. 우리 오늘은 손잡고 자자. 잘 자거라. 안녕히 주무십시오. 김상병아, 겨울이 길면 곧 봄이 오는 기라. 봐라, 지독하게 춥던 겨울도 이제 다 지나가고 꽃피는 봄 아니가. 이 방황의 끝에도 봄이 기다릴 기니까 많이 묵고 힘내거라. 알았지? 알겠습니다. 뭐라? 일 봐라. 괴로움 따위는 깨끗이 뺏겨내거라. 알겠지? 예. 고창아, 이 망치도 그냥 맹겨지는 게 아니다. 수십 번의 담금질을 통해가 이 단단한 쇠로 탄생하는 기다. 알겠나? 알겠습니다. 그렇게 김상병은 행복아님의 맨투맨 밀착마크 명언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.